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오토캐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이제 바로 좌표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0,0, 뭐 10,10, 뭐 이런 거 뭐, 수학할 때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 좌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그릴 것인지, 어디서 어떤 원을 그릴 것인지,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한 이쯤까지 선을 그리라. 이렇게는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까지의 선을 그리라고 이 PC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좌표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에서 30,30까지 선을 그어라 한다면 AutoCAD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란 명령어를 가지고 0,0을 첫 번째 지점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AutoCAD에서 다음 점을 지정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찍지 말고 30,30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점은 30,30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은 0,0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 선분의 x축의 길이는 30, 그리고 y축의 길이도 30이 되죠. 뒤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이 그리드 무늬로도 알수 있습니다. 한 칸이 10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30,30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utoCAD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좌표를 줘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컴퓨터도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AutoCAD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수업 교재 28쪽을 보시면 됩니다. 수업 교재 죄송합니다. 8쪽을 보시면 됩니다. 8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알려드리면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좌표계라는 겁니다. 절대좌표. 그 다음에 상대좌표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10을 시작점으로 해서 30,30까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가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하시오라고 했죠. 첫 번째 점은 10,10을 입력하면 첫 번째 점은 10,10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점을 다음 점 지정하시오. 커맨드 창을 보라고 했죠. 커맨드 창을 보면 다음 점 지정.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0,30이 두 번째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10,10이고 두 번째 점은 30,30까지 그어진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좌표계로 입력했다 하는 것인데요. 절대좌표계로 이첫 번째 점의 절대좌표, 이첫 번째 점의 좌표는 10,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절대좌표는 30,30입니다. 그래서 10,10부터 30,30까지 점을 그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좌표계를 이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좌표계입니다. 상대좌표계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점으로부터 두 번째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10과 30,30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10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30,30은 X축으로 20만큼 갔고요. Y축으로도 20만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은 10,10으로 절대좌표계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점을 입력하는 것은 이 PC한테 X축으로 20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도 20만큼 이동해라 라고 PC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점은 10,1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 지정하시오 돼 있죠? 이때 30,30을 그대로 입력하고 20,20을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 키패드 위에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 Shift 2. 골뱅이 누르면은, Shift 2를 누르면은 커맨드 창에 골뱅이, 이, at 문자가 뜨고요. 여기다가 바로 20,2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at, 이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20,20 떨어진 곳에다가 선을 그어라 하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30,30이 두 번째 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점은 10,10이고 두 번째 점은 30,30이 되는 겁니다. X축으로 20, Y축으로 20만큼.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또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요 단축키 메뉴바에 보면은 동적 입력 이 켜져 있는 분들은 이게 안될 거예요. 단축키는 F12입니다. F12를 누르면은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죠. 동적 입력을 키고 하실 수도 있고, 동적 입력을 끄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엣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20,20을 입력하면은, 그,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골뱅이를 붙여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거든요. 저는 동적 입력을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하시다가 나는 동적 입력을 키고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동적 입력을 끄고 하는 게더 익숙하기 때문에 끄고 하는 것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해되시나요? 절대좌표는 그 점이, 점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하는 것. 10,10, 30,30을 입력하는 것이 절대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상대좌표계는 첫 번째 점을 입력하고 두 번째 점은 그첫 번째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축으로 20만큼, Y축으로 20만큼. 그러면은 첫 번째 점 입력하고 두 번째 점은 골뱅이 20,20 해주면은 30,30에 점 위치하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면들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사실 절대좌표계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좌표는요. 크게 의미가 없고 다 이제 거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좌표계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직교좌표계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극좌표라는 것을 이용했었는데요.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길이와 각도를 주고 선분을 그리는 것을 우리 극좌표계를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0,20은, 이 각도로 치면은 45도 각도죠. 45도 각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은 10콤마 10을 입력하고요. 두 번째 점은 이 첫 번째 점에서 45도 각도로 이만큼 거리가 이만큼 우리가 선분을 긋고 싶다 할 때는 그 각도 표시 시프트 콤마 각도 오른쪽 각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점은 10콤마 10 입력하고요. 두 번째 점은 그 우리가 여기 상대좌표계로 그림을 그려야 되죠. 저는 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이 얼마만큼 두 번째 점에 그 움직이는 곳을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골뱅이 입력해 주고요. 2, 10, 그 다음에 각도 콤마 위에 있는 오른쪽 각도 표시 커맨드 창을 잘 보십시오. 오른쪽 각도 표시 그 다음에 45도 엔터 치면은 10,10을 첫 번째 점으로 하고 각도는 45도를 이루고 있는 길이가 20짜리 선분이 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도와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극좌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극좌표계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극좌표의 방향입니다. 극좌표의 방향인데 오토캐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학 좌표계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 오른쪽 직교 좌표계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위쪽 플러스, 그 다음 왼쪽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죠. 뭐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각도에서 어떤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반드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반시계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극좌표계로 선분 그릴 때요. 이렇게 그 선생이 뭐 예를 들어서 50도짜리 선분 각도로 30도 한다 하면은 내가 30도 플러스죠. 30도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양수 앞에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갔다는 거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점에서 각도 표시하고요. 마이너스 30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이너스 30도 입력하면은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각도는 시계 방향, 플러스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캐드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대생이다 그러면 그 반시계 방향이 따로 여러분들이 정의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방향은 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 요거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네, 조교들이 요거 알면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 앞으로 어떤 도형에서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이제 객체라고 할 건데요.
도형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어떤 객체라고 할 겁니다. 이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그렸다 할 때, 이 화살표를 이루는 이 각각의 선분을 우리는 각각의 객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객체. 이 각각의 선을 객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원도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도 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하나의 객체이고, 그 다음에 이 원도 하나의 객체,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루는 이 각각의 선분, 요것도 하나하나의 객체입니다. 왜냐면, 이 사각형 하나죠? 선분 네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선분 네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어떻게든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각형을 한 개의 사각형, 한 개의 객체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 이 화살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화살표를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분으로 어떻게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 아니면 어떤 이런 객체들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야 된다 할 때, 그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가지고 내가 이 화살표를 옮기고 싶다 했을 때이 화살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번을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수업을 해보면은 기말고사를 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예. 어떻게든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프로그램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객체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 선택이라는 겁니다. 윈도우 선택은 뭐냐면은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사각형이 쭉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파란색 사각형이 생기면서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들만 조금 진하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선분이 이제 선택이 되죠. 또 조금 가면은 이 파란색 네모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전부 들어오는 객체. 자, 이 화살표는 각각의 선분 하나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파란색 사각형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선분 하나하나가 따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사각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개의 객체라고 했습니다.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객체가 아니라 사각형 그 자체,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이 선분이 걸치더라도 이 선분은 선택되지 않아요. 직사각형 위에 있는 선분은 선택되지 않고, 따로 개별적으로 그려진 선분들만 선택이 됩니다. 사각형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사각형을 이렇게 다 넣었다 하면은 사각형이 선택이 됩니다. 이걸 바로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왼쪽 먼저 클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쭉 당겼을 때그 방향은 아래쪽에서 위로 가든 위쪽에서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들만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안에 전부 들어와야만 선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오른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쭉 마우스를 이동하면은 이번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사각형이 생기죠. 근데 이 초록색 사각형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선택이 되면 이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됩니다. 걸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각형이 이 객체에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해서 뭐 걸치기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안에 조금이라도 걸치기만 해도 전부 객체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초록색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오토캐드를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작업 시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거 일일이 선택하려면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고요. 오류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객체가 아주 막 미세하게 붙어 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선택하기 너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윈도우 선택과 걸치기 선택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파란색 선분이 약간 덧대기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자석이 하나씩 생겨요. 선택된 객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석을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옮긴다든지 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름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선택하는 방법.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 중간고사 이 필기 시험을 볼때 항상 그 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되는 객체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항상 시험에 내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되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꼭 암기해야 되는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요거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 그 강의 교환 올려놓은 곳에 보면은 그게 몇 쪽이지? 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인데 꼭 외워야 하는 단축키들입니다.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오시면 수업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도 좋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축키와 명령어 그리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용어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고요. 단축키와 명령어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예를 들어서 선 그리기의 명령어는 라인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오토캐드의 툴팁 메뉴에서 알려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명령어의 첫 글자나 아니면 첫두 글자를 따서 단축키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 그리기를 하는 방법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칠 수도 있고요. L이라는 단축키를 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축키와 명령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때 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호그리기는 명령어는 아크, 그 다음에 단축키는 A입니다. 그 다음에 원그리기는 서클, 단축키는 C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3.2p, 2.2p, 접선, T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 그냥 원을 그리는 방법이 요건 나중에 하겠지만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을 알면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 역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에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점으로 원을 그릴 때 3P라는 명령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양끝점을 알 때도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EP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에 접하는 세 개의 직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접선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리는 다른 명령어, 3P, 2P, 접선, TTR, 이런 거, 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로 이 정도 암기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뭐 자유곡선 그리기,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이고요. 단축키는 SPL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단축키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많지도 않으니까. 그 미리부터 암기해 두시면은 중간고사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 암기하면은 수업 따라오기도 엄청 편합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단축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암기해 오시면 수업하기 상당히 편하고요. 수업 따라오기 편하고, 그 다음 수업 따라오기 편하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수업 못 따라오기 시작하면 수업 재미없거든요. 수업 따라오기 시작하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또 칭찬받으면 사람이 당연히 그 수업이 또 재밌고 기다려지고, 과제도 하는 것도 재밌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거 배워보시면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어디다 이거 써먹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거 상당히 쓸 곳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거 그 우리 그 뭐냐 가게 평면도 펴놓고 가구 배치 어디다 하면 좋을지 어떻게든 그리면 정확하겠죠. 이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